둘이 부부가. 아, 내 얘기 들어! 애증의 관계래. 할머니가. 저희 금화공소녀대신 선생님이 사탕을 주셨어요. 근데 있잖아. 네. 우리 감독님. 네. 올 하반기에 이동 수 있다? 오? 어디 이렇게 일도 변화가 되고 터도 바뀐다? 갑자기? 도시가 바뀌어. 그치? 갑자기 계획 있지? 갑자기 점을 봐.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. 내년 초에 있어 없어? 빨리 얘기해. 우리 애기씨 화났어. 있게. 네. 응? 근데 일이 일에서 내가 더 튄다? 네? 감독님. 네. 지금 일에서 내가 더 위로 올라가고 튄다고. 아, 아, 말 못 알아듣는 척 하지마. 맞잖아. 어떻게 알았지? 아, 나 우리 애기씨 나 엄청 똑똑해. 엄청 공부 많이 하고 온 동자야. 사탕 그거 줬으니까. 네.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 잘해야 돼. 네. 지금 이미 벌써 계획하고 있지? 네. 그거 이미 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그림 그려놨지? 어떻게 그냥 대충? 뭘 대충이야. 다 했잖아. 거짓말하고 있어. 그리고 그게 원래 우리 감독님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. 막 이렇게 뭐 찍고. 네. 어? 이거 막 이렇게 만지고, 이거 카메라 이렇게 막 만지고 돌리고 찍고. 저의 어? 계획은 아니었는데. 아니 그래도 하게 됐잖아. 그거 아니야. 대답부터 해. 맞아요. 아 맞아. 아니야. 짜증나. 늦게 대답해갖고 나 진짜 저 아저씨랑 얘기하기 싫어. 어떻게 하셨어요? 어? 그리고 그때 올 때 색종이 사온다고 했는데 사오지도 않고. 색종이. 짜증나. 나 대화하기 싫어 저 아저씨랑. 근데 그거 잘 된다. 어 진짜요? 응. 그거 잘 돼. 그거 있잖아. 응? 우리 아저씨가 네.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응? 네. 내년 가고 그 다음 해 가고 그 다음 해 가고 이렇게 내사 먹을 때까지 엄청 잘 돼. 까지? 응. 아니 이제 그 다음엔 그냥 다른 거 해. 아 그래요? 응. 우리 아저씨. 아 내 얘기 들어. 네 듣고 있어요. 우리 아저씨랑 같이 하는 그 뚱뚱한 아저씨. 뚱뚱이. 뚱뚱. 뚱뚱이 아저씨? 뚱뚱이 아저씨가 뭐 팔아. 아. 뭐 팔아서 또 그것도 같이 한다? 아. 둘이 있잖아. 네. 둘이 우리 감독님 아저씨하고 뚱뚱한 아저씨하고. 네. 둘이 부부가. 저는 그 뚱뚱이 대표님을 언제까지 봐야 되나. 내가 그게 고민이에요. 지금. 응? 네. 지금 있잖아. 내가 볼 때는. 네. 10년간은 부부야. 아 그래요? 둘이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같이 있는다? 지겨워요. 지겨워. 나도 지겨워. 색종이 사온다고 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맨날 거짓말하고. 내가요? 그래 사온다고 안 사왔잖아. 아 색종이. 네 이렇게 거기 옮겨가면 너무 좋고 도시를 갈 때 지금 우리 감독님인데서 위로 올라가야 돼. 오. 북쪽으로. 오.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름나고 명성난다? 제가 그래야지 생각했는데. 우리 감독님 딴딴따당 결혼한다? 오. 왜냐면 요즘에는 결혼한다고요? 딴딴따당 결혼. 딴딴따당 결혼하면은 나 뭐 해줄 건데? 색종이 사줄게. 색종이? 색종이 40만개. 집에다가 색종이를 쳐다봐. 진짜 거짓말이야. 나 저 아저씨랑 얘기하기 싫어. 아 진짜로? 그 뚱뚱한 아저씨도. 네. 뭐 팔아야지 돈 많이 남는다고 전해줘. 이 뚠뚠해. 많이 뚠뚠해. 둘이 잘 맞아요? 둘이? 네. 둘이 애증의 관계래. 할머니가. 저는 미워하거든요? 응. 근데 응. 뚱뚱이 아저씨도 저를 미워해요? 미워하면서 둘이 사랑해. 아 미워하긴. 그리고 했구나. 감독님 아저씨도 뚠뚠한 아저씨 사랑하잖아. 안 사랑하는데. 뭐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. 그러면서 엄청 걱정하잖아 마음속으로는. 아니에요. 뚠뚠한 아저씨 잘 됐으면 좋겠다고. 뚱뚱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지. 먹고 살아야지 나도. 근데 보니까 뚠뚠한 아저씨 밑에 있는. 네. 일하는 분들 되게 뚠뚠한 아저씨 뒤에서 욕 많이 하고. 아 그래요?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사탕을 주시더니 점을 봐주셨습니다. 아니 봐주고 싶어서 봐준 건 아닌데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열심히 살아. 뚠뚠이도 화이팅. 뚠뚠이 화이팅. 그리고 우리 앰비션도 다 화이팅. 화이팅. 우리 직원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.
우리 뚠뚠이 아저씨가 일 너무 많이 시켜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좀 자중해서 열심히 일해줘. 뚠뚠이 아저씨 외로움도 많이 타고 많이 고민도 많으니까 좀 도와줘요. 도와주고 그래야지 우리 직원분들도 괜찮고, 그리고 뚠뚠이 아저씨 밑에 있으면 월급 끊길 일은 없잖아. 맞아, 그거는 그거 있잖아. 그리고 수당도 팍팍 줄 거 아니야. 돈도 팍팍 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보고 잘 있었으면 좋겠어. 알았죠? 화이팅!